힘들어. 고양아, 길좀 가르쳐줘. 고양아, 길좀 가르쳐줘, 길 좀. 아이고, 길이. 여기 길. 괜찮으세요? 어! 지금 뭐 하세요? 아이고, 아로나. 안녕하십니까. 길을 못 찾겠어요. 아니, 그래도 앉아 계시면 어떻게 일어나시겠어요? 아니, 안 그래도 고양이한테 길을 물어보고 있는 중인데, 여기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로공원인 김녕 미로공원이라고 합니다. 아, 김녕 미로공원. 야, 진짜 미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또 중간중간에, 야, 천하태평하게 우리 고양이들이 다 자리를 지키고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요, 아, 고양이도 있고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또 이제 제 특기가 이 그 분장하는 게 제 특기입니다. 그래서 딱 우리가 영감이 탁 떠오르는 게, 우리 동화 한 편을 여기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좀 컨셉을 하얀색. 근데 이거 근데 도대체 배역이 1인 몇 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피디님 배역이 4개인 줄 알았는데 5개를 다섯 개 계속 분양을 바꿔가라고. 빨리빨리 진행하라. 아, 진짜 내가 오늘.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맞아. 삼촌. 휘준. 삼촌. 휘준. 여기 뭐 하세요? 이구나 진짜로. 야, 빨리 구나. 이걸 못하냐 눈으로 보고. 잘 됐다, 너 이리 와. 야, 이리 와봐, 이리 와. 야, 너 이리 와봐. 아, 딱 맞춰 왔네. 야, 시간 돼 오늘? 너무 뭐 저 시간이. 시간 되면 그렇죠. 내가 지금 1인 5역을 해야 돼. 한 저 뭐 간단한 걸로 해서 괴물 역할이나 이런 거 몇 개만 해줘. 놀러 왔다가 갑자기 여기서. 도와주지 마. 나중에 진짜 소주 한잔 사줄게. 아이, 그럼. 오케이, 오케이. 아, 됐다, 됐다. 오케이. 자, 잘 됐다. 미로에 갇힌 왕자. 옛날 머나먼 왕국에 멋진 왕자님이 살고 있었어요. 왕자님은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서 늘 고양이들과 함께 지냈죠. 왕자는 고양이 말고도 이웃나라 공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고백했지만 공주는 왕자를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왕자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상처받은 왕자는 아주 거대한 미로를 만들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간 왕자는 괴물로 변했어요. 절망한 왕자는 온 왕국의 고양이들을 미로 안으로 불러들여 가뒀어요. 세상에서 고양이가 사라지자 왕자 못지않게 고양이를 사랑하던 소녀는 슬픔에 빠졌어요. 길을 가던 기사가 우연히 소녀의 사연을 듣게 됐죠. 기사는 고양이들을 구하겠다고 말했어요. 소녀는 기사가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붉은 실을 그의 허리에 감아주었어요. 기사는 미로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길고 긴 미로의 끝에서 괴물을 발견했죠. 괴물은 기사를 공격했어요. 기사는 용감하게 싸워
고양이를 잊었어. 기사는 괴물에게 말했어요. 미로를 만드는 이유는 언젠가 그곳에서 잘 빠져나오기 위해서예요. 미로 밖으로 나가는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기사는 소녀가 준 붉은 실을 따라 괴물, 고양이들과 미로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온 괴물은 다시 행복한 왕자로 변했어요. 고양이들은 다시 자유를 얻었죠. 왕자와 기사, 소녀, 고양이들 모두가 미로 밖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